신들이네요. 예, 어서 오세요. 조슈아 씨는 이탈리아의 남방보에, 우진 씨는 나라투어 한정으로 집돌이 모드를 청산하고 명예막돌이, 도겸 씨는 보투비 헤비 우스죠. 예. 뒤쪽으로 T자 맞아요. 그리고 승부하시는 하이텐션 보타민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우리의 보컬 유닛입니다. 시선 왼쪽으로 봐주시고요. 네, 아, 지금 도겸씨인가요? 엄지척구 하트? 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즈를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분 때? 좋습니다. 아, 좋아요. 엄지척을. 파이팅도 좋고요. 네, 정면 아래쪽.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그 뜨거운 여름 투어를 다녀오신 거잖아요. 여행을, 여행 사진 촬영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행 왔다, 네. 아, 바로 나오네요. 우리들의 청춘. 네. 우리. 네. 보컬 유닛 조슈아 우지 동경 승관씨입니다. 시선 그 상태로 왼쪽. 네. 그 상태로 오른쪽. 어, 그렇죠. 어, 포즈 좀 보세요. 정말 베테랑들 아닙니까? 너무 멋집니다. 네. 아, 네 분.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첫 테이블 너무 잘 끊어주셨어요. 다음이 퍼포먼스 유닛일 때 기대가 큽니다. 자, 준, 호시, 디에이, 디노 씨 무대 위로 모십니다. 준 씨는 나나투어에서 별 다섯 개를 준 조화 폭격기, 그리고 호시 씨는 멤버들의 곁에 늘 붙어있는 애교 행지, 디에이 씨는 프로 치는 탐험가, 디노 씨는 막내지만 여행 경비를 관리하는 실세 총무입니다. 네, 네 분 반갑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우리의 퍼포먼스 유닛입니다. 자,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저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 아, 오늘 우리 멤버분들이 정말 수트 차림으로 너무 멋지게. 정면 뒤쪽도 봐주시고요. 자, 한번 여행사진 한번 가볼까요? 여행 왔다 생각하시고 갑니다. 아, 네, 정면. 네. 오른쪽, 시선을 맞춰주셔야 돼요, 오른쪽. 네, 아, 좋습니다. 와우, 자, 왼쪽. 아, 역시 퍼포먼스 라인이라. 자, TVN을 드시고 그걸 활용해서 또 함께 가볼게요, 마지막 사진. 자, 가볼까요? 아, 호시 씨가 신났어요, 지금. 호랑이의 시선으로 정면 봐주시겠어요? 네. 오른쪽. 그리고 왼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 멋집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자, 이번에는 힙합 유닛입니다. 에스쿱스 원우 민규 권우 씨 무대 위로 모십니다. 자, 에스쿱스 씨는 대한민국과 이탈리아를 넘나드는 블루투스 여행자로 함께했고요. 자, 이탈리아가 체질인 행 복덩어리 원우 씨, 만능 긍정맨 민규 씨, 스마트한 알쓸 버자 권우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아, 멋집니다. 버논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 저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쿱스가 몸을 좀 틀어서 오른쪽. 네, 이쪽 시선을 봐주시고요. 어, 너무 멋져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여행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신나는 여행사진. 네, 앞에 우리 다른 유닛들 보셨죠? 어, 민규씨, 아, 좋아요. 여행이 즐겁죠? 네. 자, 그 상태로 오른쪽. 와우, 그 상태로 왼쪽입니다.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마지막으로 포즈 한번 바꿔서. 자, 민규 씨가 리드합니다. 가볼까요?
좋아요. 자, 내부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세븐틴 멤버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셔서 단체 촬영 진행할게요. 자, 나와주시죠. 보컬 유닛 그리고 퍼포먼스 유닛 모두 무대로 모실게요. 함께 있을 때 더욱더 멋진 우리 세븐틴입니다. 네. 아, 오늘 마치 시상식처럼 너무나 멋진 수트를 다들 입으셨어요. 네. 조금만 가까이서 이렇게 한 화면에 장면에 나올 수 있게 조금만 우리가 약간 예 사이사이로 조금만 더 가까이서 주시겠어요? T자 중심을 중심으로 맞춰서 좋습니다. 네. 조금씩 더 가까이.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죠. 지금 너무 멋져요. 정면입니다. 시선 골고루 볼게요. 네. 아, 보니까 도겸 씨가 엄지척을 되게 좋아하는군요. 계속 엄지척을. 네. 자, 이번엔 왼쪽입니다. 저쪽, 왼쪽. 네, 우리 대희 씨. 네. 자,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에스쿱스가 목을, 예. 오른쪽. 하트 가볼까요? 이왕 한 김에. 예, 다 같이 하트, 손하트. 자, 여러분, 정면을 보시고, 우리 샬루떼 한번 외쳐볼까요? 샬루떼. 아, 좋아요. 예. 가까이 하나, 얼굴만 안 가리게. 자, 하나, 둘, 셋. 샬루떼! 와우! 자,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샬루떼! 마지막,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샬루떼! 아, 멋져요, 정말. 자, 이분을 모셔야겠죠. 이분이 안 계셨다면 사실 나나 투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행에는 20년 차 우리 나이드 나영석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와우! 나영석 샬롯데! 네, 어서 오십니다. 중앙으로 서시죠. 네. 네. 한 발만 좋아요. 중앙에 맞출게요. 우리 나영석 PD님이 기준으로. 네, 좋습니다. 시선 중앙 봐주시죠. 정면. 왼쪽 봐주시고요. 네. 여러분, 담임 선생님 아닙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나영석 PD님도 함께 손한테 한번 가볼까요? 네, 다 같이. 정면. 시선만 오른쪽. 시선 오른쪽. 그리고 시선 왼쪽. 자, 이제 우리 PD님도 오셨으니까 살롯데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정면을 보시고요. 자, 잔을 들었다 생각하시고요. 하나, 둘, 셋. 살롯데! 자, 이제 마지막 제가 나나 투어 위드 세븐틴 외쳐 파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투어 위드 세븐틴 파이팅! 좋습니다. 그 상태로 시선 오른쪽, 그 상태로 시선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면 아래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나 투어 위드 세븐틴 본격적으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영석 PD님부터 오늘 자리해 주신 기자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가요 나난 투어 연출을 맡은 나영석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나나 투어의 첫 번째 고객이죠. 우리 세븐틴 멤버분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총괄리더 에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젠틀맨 조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슈아.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준. 안녕하세요. 세븐틴 호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호시. 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우씨.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지씨 반가워요.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리에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민규 씨. 네,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도겸 씨 반가워요.
마이크가? 네, 안녕하세요. 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승관 씨. 네, 번호 씨. 안녕하세요, 번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막내. 자, 디노까지 인사를 다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시작할 텐데 그 전에 나영석 PD님 도겸 씨였죠? 도겸 씨가 금손으로 뽑아서 예, 꽝이 60개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예, 꽃청춘 같은 여행 프로를 하겠다 뽑고 오늘 제작 발표회까지 기분이 어떠십니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편집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편집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였는데 뭐 하지만 그게 또 방송에 나갔고 방송에 나가서 또 저희가 그래 진짜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하고 했던 게 진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뿌듯하고 감개무량합니다. 네. 그때 그 순간으로 인해서 또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게 예비 시청자로서도 굉장히 지금 기대되고 뿌듯합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굉장히 빠르게 들어주셨는데요.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기자님 아까 다시 한 번만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럼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들어왔나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규 씨랑 승관 씨한테 여쭤보고 있는데요. 민규 씨한테 우선 여행 떠나기 전에 여권 잃어버리셨잖아요. 그 여권 어떻게 찾았는지 여권 실종 사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승관 씨는 선공개 영상을 제가 봤는데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영상 보니까 되게 음식에 감탄하는 장면들 많이 나와서 이번에 관리 어떻게 성공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임더숲이랑 TTT에서 세븐틴 전체 멤버들이 먹는 양이 화제가 됐어요. 본인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 TTT나 뭐 임더숲 이런 데서 비교해서 이번에는 어떤 정도로 많이 잘 드셨을지 궁금하고 이번에도 화제가 됐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여기가 워낙 지금 마이크 개수가 많다 보니까 하울링이 좀 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 볼륨 조절을 좀 부탁드리면서 뒤쪽에 예. 자, 우리 민규 씨 먼저 우리 기자님께서 우리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권 실종 사건 요 전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첫날부터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보딩 시간과 비행기 출발 시간 직전까지 여권을 찾았었는데요. 그 공항에 계셨던 팬분들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했지만 결국 제가 찾지 못했고요. 저희 멤버가 제 여권까지 들고 비행기에 탔더라고요. 너무 웃기죠? 그 멤버가 바로 이 친구인데요. 도겸 씨. 네, 도겸이가 제 여권까지 들고 여권 두 개 들고 탔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표는 제 걸로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또.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당황했었는데 어떻게 또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타긴 탔습니다, 다행히. 너무 다행이다. 영상으로 보면 아마 팬분들도 영석 PD님한테 그 찍은 영상들을 다 공유해줘가지고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주 절박함과 긴박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 추억이지만 멤버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휴게소라든지 뭐 멤버를 놓고 간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나요? 어때요, 민규 씨? 뭐 그런 일이 자주는 아니지만 있는 것 같은데 뭐 다 같이 타고 가는 차 안에서 혼자 화장실을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전주기에서 뭔가 두고 왔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 많이 혼나거든요, 멤버들한테. 그런 걸 좀 조심해야죠. 그래서 저희 세븐틴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세븐틴 안에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우리 멤버들입니다. 자, 승관 씨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 다이어트 성공했나요? 그러게요. 제가 그 사실 그 나나투어 그 촬영 그 여행 가는 날이 그 일정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 음악의 신 뮤직비디오가 부다페스트에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나투어를 간다고 하니까
그 순간 바로 이제 아 이제 뮤직비디오 어떡하지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뮤직비디오는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극장의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이제 한 상태에서 찍는 촬영인데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여행 프로를 찍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탈리아를 가니까 음식들이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맛있잖아요. 네, 또 이게 또 당질이 많고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만 그래도 먹고 또 멤버들이랑 파스타 먹고 또 움직이고 또 먹고 움직이고 하면서 이제 다행히 관리는 잘 끝냈고 그리고 또 인더숲이랑 TTT 아까 저희 세븐틴이 단체로 또 여행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저희 멤버들이 이제 먹는 게 사실 조금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누가 굶기냐 뭔가 얘네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친구들을 키웠길래 이렇게 먹는 거에 간절해졌을까라고 보일 정도로 저희 멤버들이 좀 많이 먹어요. 이게 뭔가 많이 먹어서 우리 막 그거를 컨셉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먹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안주를 먹을 때도 메뉴도 막 재밌게 이렇게 맛있는 걸로 재밌는 걸로 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서 먹는 걸로 이렇게 화제가 돼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앞으로도 잘 먹겠습니다. 네. 아 마지막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지금 근데 워낙에 또 다이어트 성공해서 턱선이 배일 것 같은. 누나 그러시나? 아까 인사드리러 갔는데 어느 순간 조금. 어제 좀 먹었구나 했는데 어제 제가 살짝 먹었거든요. 네. 저는 또 이제 또 기자분들 앞에서 네. 기자님들 앞에서 또 포장하게 예쁘게 또 배일 것 같다고. 아니 지난번에 봤을 때 정말 배이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배였는데 네. 긴장이 풀렸어요. 네. 네. 이런 날도 있고. 그렇죠. 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입니다. 맞아요. 네. 나영석 선생님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멤버분들이 먹는 거를 보고. 지난번에 또 사무실로 각자 먹을 거를 싸우라고 네네. 했는데 정말 엄청난 양을 싸와서 거의 다 먹더라고요. 네. 예. 그럼 먹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셨을 텐데. 네네. 뭐 근데 저희 여행 기간은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이제 세븐틴 분들한테 요 기간만큼은 원 없이. 네. 왜냐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순간이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즐겨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 또 어쨌든 다들 프로페셔널이시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또 조절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촬영하는 동안에는 약간 리미트 해제라고 하죠. 네, 그냥 끝없이 약간 달렸었고요. 그다음에 뭐 드시는 것도 드시는 거지만 뭐 각종 즐길 거리 뭐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더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이제 뭐 갑자기 우지가 술을 배운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심심찮게 좀 일어나서 예, 원우가 갑자기 뭐 소셜라이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 예, 이런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들이 좀 그쵸. 일어나서 갑자기 반전 예. 자 우지씨가 이 프로를 통해서 술을 배우는 예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 뉴스 정은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피디님과 에스쿱스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나피디님 우선 나나투어는 물론이고 유튜브 채널 15야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톱피디님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원동력과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는 비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에스쿱스님 굉장히 오랜만인데 안녕하세요. 성공기 영상에서 멤버들 짐 챙길 때 목발 짚고 서서 아련하게 쳐다보시는 게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쿱스님도 그날 나나투어 촬영 떠나시는 거 몰랐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과 그때 기분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우리 누가 먼저 가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네.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저도 생각을 못해가지고. 가위바위보. 아니 우리 에스쿱스 씨. 네. 왜냐면 이번에 블루투스 여행자로 참여를 했어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쉬웠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멤버들끼리 지금 이제 좀 개인 활동도 하면서 바빠지면서 13명이서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또 이제 영석이 형이랑 같이 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 너무나도 함께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또 사실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 첫 경험을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그때 그 상황에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뮤직비디오가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면 멤버들이 이제 귀국을 한 다음에 안무 연습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매니저 형들이랑 얘기도 많이 했고, 이제 그 유럽 가서 뮤직비디오 현장을 가서 연습을 한다는 얘기 듣고, 아 세븐틴은 어떻게든 하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잘 놀다 와라 하고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련했던 눈빛에는 뮤직비디오 어쩌지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 그때는 완벽히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뭔가 울컥?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슬펐어요 많이. 네. 나만 남겨? 우리 멤버들이 다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 너무 신나게 가길래. 그리고 마지막 보내주는데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누가 가장 신나했었나요? 민규? 정한이? 민규, 정한 씨. 정한이? 두 명 얘기했는데 한 명이 없네요. 저한테요. 민규요. 가장 신나했던? 너무 좋았죠. 저는 뭐 코스 형 잘 안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때는 함께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고. 네, 너무 컸습니다. 자, 하지만 블루투스 여행자로 이번에 참여를 하시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편님 이렇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뭘까요? 네, 아니 근데 뭐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하지만 사실은 프로그램을 하거나 어떤 시도를 할 때마다 저도 늘 떨립니다. 여기까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이제 꺾이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저도 늘 하고요. 이제 물론 요 나나투어도 또 후기롭게 시작은 했지만 또 12명, 13명의 멤버 모두를 또 속여서 또 끌고 가서 이런 단체 여행을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물론 있지만 저는 사실 그 뭐 성공이나 프로그램이든 뭐든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는 뭐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그 출연했던 사람이 과연 그 순간 찐으로 행복해하고 있는지,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지, 저는 그걸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만 즐거워, 나만 웃기는 게 아니라 저는 내가 일단 먼저 좀 행복해야 그게 이제 그 TV를 통해서 또는 모니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한테 그 행복이 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여행 프로는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일주일 정도의 그 시간 동안 같이 했던 멤버들이 저는 모두 굉장히 행복했다고 저는 느꼈고요. 왜냐면 그들의 행복이 저한테도 전이가 돼서 저도 여행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이제 시청자들과 팬분들에게 이 행복을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 프로그램도 잘 되지 않을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출연자들이 정말 찐으로 즐기고 행복해 하는 거, 그게 또 흥행의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말 이 원천, 정말 지치지 않는 그 원동력 뭘까요? 뭔가 좋은 거 드시나요? 아니요, 저 요즘 지쳐있어요. 지쳤어요? 아니 근데 저보다 저는 사실 요즘 별로 안 지쳐있는데 지금 이 제작 발표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신효정 PD가 굉장히 지쳐있는 게, 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예능 PD분들께 경고하겠습니다. 경고하시죠. 네, 10명 이상은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요. 왜냐하면 편집할 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명 한 명 하다 보면 또 다 모두에게 애정이 생기고 또 그거를 또 다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분량이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그걸 이제 편집하느라고 우리 신효정 PD가 고생하고 있는데, 뭐 네, 하지만 그 고생한 만큼 결과가 지금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신효정 PD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이제 잠시만요. 네. 마이크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 왼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하라콘 정혜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멤버들은 진짜 아무도 그때 그 출발할지 예상 못했는지 궁금하고요. 좀 이게 예고 나온 이후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촬영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약간 이 상상을
그러니까 아 이제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좀 그때 언제쯤 마음을 내려놨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PD님께는 예상과 좀 달랐던 멤버, 그러니까 예상했던 바와 좀 다른 매력이 있었던 멤버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멤버들도 멤버들 사이에서 좀 새롭게 발견한 매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예, 정말 예상을 하잖아요. 오늘 왠지 갑자기 가려나? 오늘 가려나? 지금 호시 씨 저랑 눈만 주셨는데 멤버들끼리도 이맘때면 가려나? 계속 그런 기대 그리고 내려놓고 기대 네. 내려놓고 이렇게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일단 멤버들 중에서 뭐 도겸이나 뭐 정한이 형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일단 그 1년 스케줄도 다 꽉 차 있고 너무 스케줄이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콘서트 끝나고 이제 예고편이 나왔었는데 저희끼리 이제 호텔 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영석이 형을 봤을 때 너무 놀랐고 그리고 아 그럼 다음 주 스케줄은 가짜였던 거구나 이러면서 사실 그때 다음 주에 되게 좋은 스케줄이 있었는데 되게 실망했거든요. 농담이고 네. 어쨌든 진짜로 아예 몰랐었어요. 네. 우리 지금 DA! DA 또 뭔가 이제 우리 좀 여행을 가겠구나 이런 기대들 좀 하고 있었나요? 어땠나요? 저는 저랑 준이 형은 아마 모든 멤버보다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방송 나오면 아마 정확한 스토리를 아마 숨겨져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아마 저와 준이 형 피해자 되는데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죠? 거기까지 얘기하실 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야기 준 씨가 좀 받아보시겠어요? 네, 네. 네 방송에서 보겠습니다. 뭔가 할 수 없어요. 네. 두 분이 숨겨놓은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너무 숨겼어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나나투어를 위한 비밀 유지를 위한 그 재물이 되었죠. 네, 희생양이 재물이 되었다. 재물이란 희생양이란 그렇게 하죠. 재물이나 희생양.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면 또 이게 뭐 명언을 그러는 사람들도 너무 오해하시겠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네. 주워 담아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 캐럿들이 너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희생양이었다. 어쩔 예. 수가 없었던 네. 그런. 자 그렇다면 막내 디노 씨한테 여쭤볼게요. 네. 그날 전 이제 모두가 다 포기하고 아예 이제 안 가나 보다 언젠가는 가겠지 네.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가게 됐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저희가 마지막 콘서트를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생각에 좀 저는 편하게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때. 네, 좀 제가 제 주량을 넘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영석이 형 얼굴 보자마자 진짜 술이 다 깨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고 근데 또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설레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멤버들과 다 같이 가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설렘과 놀람이 있었죠. 지금 모두가 기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설렘과 놀라움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나영석 PD님을 가장 놀라게 했던 멤버 누굽니까? 아 이 중에서요? 예 반전의 매력이라든지 좀 예상외로 다르다라든지 예상과는 다르다라든지 예상과 다른 멤버는 글쎄요 승관이 우지? 승관 우지? 네네네 이게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승관이가 이제 팬분들은 알지만 대중분들은 또 우리 승관이가 어디 가서 또 예능도 또 사랑하는 또 친구 비타민이죠. 예.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나 이제 비타민 같은 역할을 또 많이 해주는데 사실 승관이가 되게 속도 깊고 맞아요. 예, 굉장히 예민하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섬세하다죠. 섬세한 승관이겠습니다. 섬세하고 오마합니다. 오늘 두 분이 하나씩 주고받았네요. 네. 아, 뭐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승관이 이제 섬세하고 굉장히 이제 그런 인간적인 구석이 있는 친구인데 뭐 저도 예능 프로를 보면서 승관 씨를 제일 처음에 좋아하게 된 건데 그 이미지랑은 또 조금 다른 좀 깊은 매력의 승관이도 이번 프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지 씨 같은 친구는 사실 약간 좀 너무 벗고 다니니까 이제 이거 오해 없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우지랑 민규는 옷이 없는 사람처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아
이걸 방송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서도 네, 그랬는데 몸에 저, 열이 많은가 봐요. 네, 저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틀 세월 지나니까 거의 자기들도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찐이네요. 이번에 이 투어는 나나 투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네요. 네, 뭐 각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일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 있는 지금 정한이 없어서 12명밖에 없지만 다 모두 하나하나 개성들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이라서 저만 호방하고 와서 팬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입니다. 정말 지금 세븐틴과 사랑에 빠진 나영석 PD의 눈을 지금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예. 우지씨, 네. 많이 더웠나요? 덥기도 더웠지만 형이 워낙 편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 분위기를. 그래서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와서 좀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나올까. 너무 그랬나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 신효정 PD님 이걸 혹시 보고 계신다면 그 벗고 있는 저희 몸에 바쁘시겠지만 그 그래픽으로 좀 옷 좀 입혀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CG는 개인 정산으로 들어가야 돼서. 개인 정산으로 들어가나요? 네, 애초에 버스지를 마셨어야 되는데 따로 지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방송국 사정까지 생각해주고 있는 우리 아주 섬세하고 세심한 우리 순간이가 이렇게 섬세하신 순간이에요. 네, 저도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봤잖아요. 정말 참 착한 친구예요. 네. 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열리고 열정이 있고 소품명이 있고 순간이가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조슈아. 어떤 멤버가 이번에 지내보니까 그렇게 예전에 뭐 숙소 생활부터 해서 그렇게 많이 지내봤는데도 새로운 모습이었다. 누굽니까? 저는 우지랑 술 먹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번 나나 투어를 통해서 좀 아니, 술을 마시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지랑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투어를 통해서 우지랑 조금 더 이런 쪽으로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제 술 한잔 기울이면서 그동안 또 못했던 이야기들을 속내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번호는요? 누가 가장 우회였나요? 멤버 중에서요? 네, 멤버 중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네? 우지 형이 술에 입을 대는 게 좀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그렇군요. 네, 원래는 제가 알던 형은 술을 정말 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조금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술을 멀리하고 밖을 멀리하던 우지 씨가 네. 밖을 나가고 술을 기울이게 됐다. 아주 예 괄목할 만한. 원우 씨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뭔가 네 제가 지금 다른 멤버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우지 말고는 딱히 이제 다른 멤버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지군요. 예. 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우지 투어 나가는 와중에도 그렇고 밖에 나가는 걸 처음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밖에 나가는 것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 술을 마시는 것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우지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우지 씨는 이번에 다시 태어났네요. 저 뉴 우지로 이름을 좀 개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뉴 우지입니다. 네, 앞에다가 영어로 뉴를 하나 붙여서 활동을 네. 할까 봐요. 아, 뉴 우지. 아마 세븐틴을 많이 알고 계시는 캐럿분들이나 우지 형 팬분들은 정말 떡밥이 주르르르 이런 면이 나 우지에게 이런 면이 떡밥 파티구나. 우지가 이렇게 즐기다니 이렇게 행복해하실 것 같긴 해요. 네. 야, 유우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세 분이 들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캐나 황영환 반갑습니다. 세훈 안녕하세요. 그 질문 저기 나영석 PD님께 두 개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일단은 그 에스펙님의 그런 예능 역사를 좀 보면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여행 예능이 좀 많은 대중분들께 알려지게 된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청순 시리즈나 꼬부가 할배 시리즈나 그런 시리즈 이후로 뭐 이서진 씨가 뉴욕도 가셨지만 TVN에서 방송되는 예능 컨텐츠로 하면 되게 여행 예능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사실 뭐 대중은 계속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님께 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나나투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브랜드가 생긴 느낌인데 제가 좀 느낌에 봤을 때는 이게 뭐 여행의 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운영하시는 유튜브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이제 피님의 작품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좀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나 세븐틴의 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약간 대중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컨텐츠가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나투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시면서 이전에 있던 그 예능과의 좀 다른 점이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약간 좀 팬들을 중심으로 한 좁게 좀 타겟을 잡으시는 부분들이 달라진 점인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앞서 질문하고 비슷한 부분이지만 이게 또 멤버가 12명이 가다 보니까 세븐틴의 팬이 아닌 분들은 굉장히 좀 시청이 난도가 있을 것 같다, 문턱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멤버들의 개인적인 캐릭터라든가 이분들의 서사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TVN의 콘텐츠, 그러니까 위버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팬분들이 즐겨주시겠지만 또 대중들이 보는 TVN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이런 개인적으로 그 멤버들의 서사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문턱, 오픈 문턱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좀 뭐 해결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뭐 청춘들의 여행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패디님 이 프로를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여행에는 20년차 베테랑이신데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전이셨을 것 같은데 좀 차별점 있을까요? 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 또한 굉장히 고민했던 지점이 맞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시작은 우연스럽게 도겸 씨가 뽑기를 하는 바람에 물론 생각을 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작진이 당연히 안 해본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영광스럽게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K-POP, 또 K-POP 아이돌 뭐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화돼 있고 수많은 팬분들이 이제 K-POP 또 가수분들을 또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반 대중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K-POP을 또 듣지 않거나 또 아이돌에 관심이 없거나 뭐 세븐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라보는 콘텐츠와 팬분이 보는 콘텐츠에 분명히 저는 온도차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정확하게 그 지점이 저희가 이런 프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K-POP 가수분들이 이렇게 재능 있고 훌륭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적극적으로 이 예능하는 사람들도 이분들을 대중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만큼 훌륭한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도 분명히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 누군가 K-POP 아이돌을 데리고 예능을 한다면 여행을 한다면 누가 해야 될까? 저는 K-POP이라는 시장이 있고 예능이라는 시장이 있다면 그 가운데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진 팀은 몇 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연히 그 중에 최고는 세븐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의 뭐 성실함, 인간성 이런 건 뭐 예술적인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대중성도 저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또는 국내에서도 팬들도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고 이미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저 신비롭지 않고 대중과 같이 호흡하는 또 팀이거든요. 세븐틴은 아 이런 예능 프로를 누군가 처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면 세븐틴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단순히 팬분들만 보게 만드는 프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저희도 없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TV로는 저희가 이제 TV판도 방송이 되고 위버스 완전판도 방송이 되는데 TV판을 만약에 보시면서 일반 대중들이 봐도 충분히 재밌게 그때 행복이나 재미를 저는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TV판으로 봐도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요.
도겸이가 살롯데 하는 것에 뭐 그렇게 큰 진입장벽이 있지 않고요. 막 우지가 행복하게 막 옷 벗고 운동하는 거에 그렇게 큰 진입장벽이 있지 않습니다. 아, 젊은 친구,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재밌게 여행을 갔나 보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고, 또 그런 지점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세븐틴 친구들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완전판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더 깊게 팬분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의 층위를 떠서 대중들이 저는 조금 더 K-POP 아이돌들을 알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사랑해 주는데 당연히 우리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제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 친구들한테 묻어서 한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프로입니다. 네, 네. 왜 세븐틴이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영석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전 세계 캐럿이라면 그동안 성장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당연히 진입장벽 없이 바로 시청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제 PD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K-POP의 눈부신 성장의 중심에도 있고 놀라운 기록들을 갖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왜 이들이 그렇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나나투어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대략 멤버 수가 많아서 한 분 한 분의 매력을 몰랐다면 이번에 나나토를 보면서 한 분 한 분 매력에 빠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완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한 명 한 명 진짜 보석같이 빛나는 친구들인데, 저희 프로를 쭉 즐겨주시다 보면 각 멤버들에 대해서 아마 정말 잘 큰 매력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촬영을 마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영석 PD님, 세븐틴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세븐틴은 어떤 그룹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 그냥 한마디로 하면 착한 애들입니다. 착한 애들이다. 아, 이 말에 모든 게 다. 아, 그리고 그 매력을, 그 매력이 제일 저를 좀 움직이고 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눈시울이 적죠? 잠깐 눈. 아니, 아니, 예, 그렇지 않고 진짜 얘네가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매력을, 저뿐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나만 여행하면서 몰랐던 이 매력들을 알게 됐는데 대중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같이 조금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여행하면서 더 크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기자님.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아 유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지 씨랑 디노 씨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지 씨는 지금 멤버들이 보통적으로 가장 달라진 멤버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그 여행 갔다 오고 나서도 또 굉장히 삶의 방식 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좀 영상에서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행으로 통해서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 디노 씨는 이 프로그램 콘셉트 중에 하나가 청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행하면서도 좀 청춘에 대한 의미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청춘에 어떤 생각을 좀 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으로 소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시청률 공약을 좀 해주셨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이건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재 씨, 뭔가 달라진 게 무엇일까요? 원래 제가 여행을 이제 나나토를 떠나기 전에도 이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저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좀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가장 사랑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나토를 떠나면서 멤버들이랑 이렇게 멀리 정말, 그리고 뭐 짐도 안 들고 그냥 떠나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언제 있어봤을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게 맞았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나투어가 좀 좋은 기점이 되기도 했고, 정말 사실적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참 웃기게 멤버들이랑 술을 그렇게 자주 먹게 됐어요. 예, 네, 뭐 이상하게 뭔가 나나투어 때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이상하게 좀 멤버들이랑 또 술을 좀 자주 먹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 제 작업실에 그 그림이 4개가 있어요. 그 제가 안 하는 4가지의 종류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이 있거든요. 조만간 그 그림을 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림을 뗄 정도로? 아,
근데 그래도 건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림은 좀 보존을 할 건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 저 그림 떼야 되나 약간 이 생각도 할 정도로 그래도 너무 좋은 이제 경험 됐고 지금 삶에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잘 이렇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우지가 이제 곡 작업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하는데 나나투어 다녀와서 바뀐 바이브로 나온 곡들이 또 다른 세븐틴을 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앨범 또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지의 다른 감성, 내외롭된 감성. 네, 넓어지고 성장했네요.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디노 씨, 청춘의 의미 네. 뭘까요? 저는 이제 평소에도 생각을 했는데 나나투어로 여행을 가면서 더 느낀 건데요. 저는 청춘은 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형들! 아니 형들 왜 웃는 거예요? 형들은 네. 형들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만큼 그리고 네, 네. 참 기자님께 감사드리는 게 네. 디노가 참 자기가 지금 굉장히 있어 보일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치 디노 타임 네. 계속해서 네, 그래서 청춘은 꿈이다 네 저는 13명에서 다 같이 여행 가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나투어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12명이었지만 비록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추억을 만들고 또 좋은 풍경을 보면서 사진으로 남기고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게는 꿈 같은 순간으로 다가오고 유난히 진짜 그 이탈리아의 밤에 있는 별들이 참 이뻤어요. 그런 것들도 보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멤버들이랑 네, 그래서 저는 꿈꾸는 지금 이 순간이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미리 들은 질문이 아닌데도 마치 미리 대답 준비된 것처럼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해줘서 역시 하늘에 빛나는 별. 네 죄송합니다. 그 중간에 말씀하세요. 네. 이 방송을 보시면 이 미리 준비한 게 아닌데도 술술 나오잖아요. 네. 그 디노의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방송 보시면 해주신 분명히 나오죠. 즉흥적인. 너무 궁금해요. 뭐 이게 이 준비 안 하고 어떤 트랜스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 막 나오기도 하는 이 친구가. 그런 부분의 매력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아마 엄청 충격적인 모습을 모든 비밀은 나나투어에서 밝혀지는군요. 네네, 디노는 네. 곧 강변가요제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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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대하겠습니다. 강변가요제. 자, 그리고 시청률 공약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저희는 단체로 사실 1위 공약이나 뭐 대상 공약 이런 얘기나 말한 적 있어도 단체로 이 방송에 대한 시청률에 대한 공약을 한 적이 몇 퍼센트가 나오면 좀 잘 나온 걸 건데 대체적으로 뭘 하나요? 뭐라고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그렇죠? 뭐 주로 저는 3% 많이 내걸었습니다 요즘. 3% 정도 나오면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즐겁게 보고 있어라는 주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챌린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뭐 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변신을 하시는 분들. 뭐 네. 3%가 정말 나온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그러면은 그 영상을 좋아해 주실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쵸 시즌2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 전 이거 어때요? 나나투어가 이제 3%가 되면 저희 OST가 있잖아요. 진짜 챌린지를 안무를 간단하게 해서 챌린지를 해도 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노래 맞춰서? 네 그 노래 맞춰서 간단하게 안무 같은 걸 해가지고 영석이 형과 함께 그렇죠. 영상이었던 건데 아니면 나나 투어잖아요. 투어니까 진짜 우리 한국에도 좋은 장소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서 뭔가 우리 12분 피디님까지 해서 뭔가 또 이벤트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이 친구 데리고 1박 2일 정도 어디 놀러 갔다 오겠죠. 1박 2일이요? 네. 좋죠. 거기서 또 콘텐츠가 나오니까 콘텐츠 괴물 근데 이 친구들이 1박 2일이 사실 잘 안 나거든요. 이 친구들 스케줄 보면 와 뭐 한두 시간도 사실 빼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뭐 가능하면 저희가 한 이틀 정도 전국 돌면서 시청자분들께 네. 감사하다고 인사해요. 네. 우리 네. 네. 지금 우리 리더분 누구랑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랑 보내는 건데 아무도 없는데 근데 돈을 아무도 안 마주치는 지금 아니면 뭐 그렇게 자꾸 뭐 정말 아날로그 예전 느낌 뭐 프리허그 이런 것도 어쩌지? 강남역에서 프리허그는 프리허그요? 일이 거짓는데요? 그래 거기 그러면 너무 교통밤이 돼요. 네. 네네 안 돼요. 너무 자 그러면 뭐 1박 2일이든 아니면 네, 챌린지든 또 새로운 콘텐츠나 새로운 챌린지를 한번 꼭 구상을 해봐서 네. 네, 공약이 네. 3%인가요? 네. 그럼요.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공약이에요. 왜냐면 기성의 예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K-POP 아이돌이 나와서 3%를 하는 건 사실 거의 없던 일이고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네.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 예상에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예.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죄송한데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할게요. 시간이 벌써 훌쩍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김샘별이라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나영석 PD님이랑 멤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일단 나영석 PD님에게는 여행지를 이탈리아로 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13명의 멤버들을 소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가장 신경 썼던 점이 있는지 모두를 속일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멤버들에게는 나나투어가 꽃보다 청춘 형제로 시즌제로 이어진다면 혹시 세븐틴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이탈리아로 선정한 이유. 저는 사실 이탈리아에 반대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멀고 제작비도 많이 든다. 얘네가 지금 일단 인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반대했었는데 이제 신우정 PD가 아, 무조건 거길 가 보내주고 싶다. 이 친구들 고생. 왜냐면 이 친구들이 여행을 가는 이유가 굉장히 힘들게 달려왔잖아요. 20대를. 그래서 20대를 달려온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그들에게 처음 가본 곳에 가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맛을 보고 싶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말에 설득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안 가보고 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여행지가 어딜까라고 하다가 보니 예상외로 유럽을 이 친구들이 안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럽의 여행지인 이탈리아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 속이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았고요. 정말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이브 대기업입니다. 너무 큰 회사예요. 이 비밀을 유지하기에 쉽지 않고 플레디스 그 안에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 두 분 두 회사를 속이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그날 호텔에서 되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사실 놀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왜냐면 그때 그 호텔에 계시던 그 또 스태프분들도 저희가 그날 이제 온다는 걸 모르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정보에 최소화를 했고 즉 몇 명은 두 명인가 세 명만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분들은 저희가 저희 프로 촬영 이후에 아마 회사 안팎에서 욕을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나한테는 얘기해줘야죠 이런. 예, 네, 아마도 그랬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속일 수 있었던 비결은 정보의 최소화였군요. 대표님도 그날인가 아셨던 거 같아요. 새벽에 오늘이에요 이러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도로 정말 미리 안 세어나가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찐 리액션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죠. 예, 다음 그룹한테 다른 아이돌한테 추천을 해준다면 어느 팀이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얻어낸 기회이기도 하고 저희가 잘해서 저희가 뽑기를 잘해서 얻어온 기회인데 그런 건 맞죠. 예. 네, 벌써부터 시즌2에 다음 팀을 추천까지 해달라는 저희가 그 정도로 넓지가 않아가지고 예. 근데 느낌이 쎄한 게 이렇게 위드 다음에 뭔가 다음 팀이 그쵸, 있을 붙일 수 여지를 있지. 또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그 Ever is coming 아무튼 나영석 PD님께 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근데 또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뭐 저희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도 좀 욕심 같고 하지만 추천할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네, 없다. 알 수 없어요. 각자 그 없다. 그 K-POP 없어요. 아까 나영석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K-POP 팀이 알아서 재밌게 어필하셔서 나영석 PD님의 눈도장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히 말하자면 저희만 한 애들이 없긴 할까요? 시즌2를 해도 우리가 다시 해도 괜찮겠다. 제가 또 얘기 때문에 제가 못 갔잖아요. 그쵸, 못 갔죠. 그러니까 13명에서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혁 씨, 본인이 금손으로 뽑아갖고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추천하고 싶은 그룹 없어요? 한 팀이 있긴 합니다. 있어요. 생각이 났는데 부석순이라는 팀이 있어요. 예, 파이팅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3명
너무 괜찮은 친구들이거든요. 아, 여기서 다니는 분은? 예, 예, 예. 부석순을 추천하겠습니다. 아, 예. 파이팅 해야죠. 예, 파이팅 그렇죠? 해야죠. 예. 예. 아, 너무. 자, 다른 분들은 표정이 밝진 않은데요, 부석순은. 부석순 친구들이 아직은 여행을 할 때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 살짝 좀 들긴 해요. 한참 달려갈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달려가야 된다. 응원합니다, 부석순. 예. 자, 마지막으로 나영석 팬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네. 나나투어 시즌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 당연히 세븐틴 분들이 이번에 문을 잘 열어주시고 만약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사랑해주신다면 당연히 시즌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입장을 얘기해 주셨고요. 네네네. 과연 저희가 시즌제로 갈 수 있을 만하게 저희 재밌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믿긴 합니다, 사실에. 아, 다시 또 세븐틴을 여기서 보게 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면서 질문해주신 모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네. 시간입니다. 나영석 PD님부터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세븐틴을 잘 아시는 팬들은 아마 더 사랑하시게 될 거고요. 세븐틴을 만약에 지금까지 잘 몰랐다면 이번 프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스쿱스. 네, 저도 시청자의 입장으로 잘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촬영하면서 정말 찐으로 너무 행복하게 촬영한 것 같아요. 그게 시청자 여러분께도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 네, 저는 이번에 나나투어 통해 이제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도 나나투어 보고 우리와 함께 힐링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제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는 사실 너무 리얼하게 촬영을 해서 저희도 몰랐던 저희들의 모습을 좀 볼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을 나나투어로 행복하게 다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븐틴의 긍정 에너지 정말 많이 묻어있을 거라고 감히 예상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나투어 통해서 또 새로운 세븐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탈리아에 갔다고 해서 정말 저희가 멋질 줄 알았는데요. 정말 원초적이고 정말 일반적인 그냥 20대 남자 아이들을 보실 수 있는 게 아마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을 나나투어와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나나투어에서 건배사인 살로떼를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집에서 이제 TV 보시면서 같이 살로떼 외쳐주시면서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로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죠. 자, 이번에 승관씨. 네, 출장 신고야로 연이 닿아서 이렇게 나나투어까지 찍고 왔는데 정말 제작진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13명 또 분량을 또 잘 챙겨주려고 아마 지금도 편집실 앞에서 고생하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팬분들이다 보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멤버는 뭐 이런 분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서운함이 아마 없게 하시겠지만 좀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멤버들 너무 네 재밌으니까 네 행복하게 촬영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븐틴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고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계신 제작진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많은 분들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노. 네, 정말 카메라가 있든 없든 진심으로 행복했던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팬분들도 저희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같이 고스란히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 인사를 마쳤고요. 유쾌한 에너지와 힐링을 선사할 나나투어 위드 세븐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월 5일 저녁 8시 40분에 TVN을 통해서 예,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나나투어 위드 세븐틴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